안녕하세요, 무니입니다. 네, 오늘은 기본 스웨터를 한번 떠봤는데요. 탑다운 방식을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떠내려가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고무단뜨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목 부분 코를 줄 필요가 없이 그냥 밑단까지 쭉 떠내려가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떴습니다. 위에 부분 고무단 뜬 다음에요. 되돌아뜨기를 이용해서 뒷목 부분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앞목 부분이 이렇게 더 파일 수 있도록 그렇게 떴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원하시는 고무단 뜨신 다음에 나중에 접어서 뒤에서 감침질을 해줄 겁니다. 다 뜨시고 난 다음에는 되돌아뜨기, 왔다 갔다 되돌아뜨기해서 뒷목 부분을 올려주시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기본으로 뜨는 방식이랑 똑같이 그렇게 떴습니다. 네, 제가 사용했던 바늘은 4.5mm 바늘로 고무단뜨기는 다 떴어요. 목 부분, 손목 부분, 밑에 밑단 부분은 4.5mm 바늘을 사용했고요. 나머지들은 다 5mm 바늘 사용했습니다. 실은 저는 캐시울로 사용을 했고, 네, 4겹. 콘사로 된거네 겹으로 사용을 했어요. 실은 사놓은 지가 좀 오래돼서 같은 실은 없는 것 같고요. 전 이거 라라뜨기에서 작년에 구매했던 실이거든요. 같은 종류의 실들이 많으니까요. 네, 정보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필요한 거는 줄자 가위, 스티치 마커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네. 되돌아뜨기 할 때랑 표시할 거, 마커들 좀 많이 필요하고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목 부분에 이제 코를 잡을 건데요. 저 일단 게이지를 한번 내보셔가지고 자신의 게이지가 뭔지 아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10에 10cm에 20코 들어가고요. 10cm에 26단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55cm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는 목둘레의 길이를. 원하시는 목둘레의 길이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55cm를 했는데 조금 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52cm 정도? 50에서 52cm 정도 하시면 더 예쁘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55cm를 잡았고, 55cm에다가 20코를 곱하니까 110코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10코를 잡아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이 게이지는 5mm로 잰 건데, 저희가 목 부분 시작할 때 4.5mm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그냥 이 게이지로 그냥 4.5mm로 잡았습니다. 하여튼 110코로 시작을 할 거고, 처음에 잡을 때 계산을 하셔서, 본인의 원하시는 사이즈의 목 둘레의 길이가 몇 코인지를 계산을 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를 한번 잡아볼게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코를 한번 잡아볼게요. 55cm 잡을 거고요. 몸통은 5mm로 뜰 거고, 지금 목 부분 4.5mm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55cm 한 3배 정도 길이로 꼬리실을 남겨놓고요. 꼬리실이 앞쪽으로 오게 일반 코 잡겠습니다. 네, 55cm 저는 110코 잡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110코를 잡아올게요. 네, 110코를 다 잡아서 왔고요. 원통으로 뜰 거거든요. 오른쪽에 실이 있고 다른 바늘로 바늘이 좀 길어서 다른 바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그렇게 될 거예요. 첫 단만 뜨면 얘가 한 바늘에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네, 첫 단, 첫 번째.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네, 조금 떠서 올게요. 네, 반 정도를 떴고요. 지금 반 정도를 여기까지 떠서 온 상태고, 왼쪽 바늘을 빼가지고, 이걸로 뜨겠습니다. 뜨기 하나 안 뜨기 하나 또 끝까지 떠서 올게요. 이쪽에서 끝나고 바늘 이제 이쪽 바늘에다 다 옮겨도 떠질 것 같아서요. 여기다가 다 옮길게요. 얘를 바늘이 쇼팁이 없으신 분들은 바늘 두 개로 사용하시는데 대나무 다른 색 바늘 있잖아요. 얘는 얘끼리, 얘는 얘끼리 이렇게 뜨셔야 돼요. 그리고 숏팁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로 계속 뜨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한 바퀴를 돌렸더니 요 대나무 바늘에 다 들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안 뜨고 여기에다가 다 옮겨주겠습니다. 일단 첫코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겉뜨기 안 뜨기 해가지고 이제 대나무 바늘에다가 다 옮겨서 올게요. 한 단을 떴더니 대나무 바늘에 그래서 원통으로 돌려도 될것 같아서 한쪽은 지금 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통으로 계속 뜰 거거든요. 원하시는 목단 둘레만 길이만큼 뜨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좀 길게 떠서 반으로 접어서 겹단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네, 뱅글뱅글 동글동글 돌려가면서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요거를 한 7, 8cm 정도 떠서 올게요. 동글동글 한 7, 8cm 정도 떠서 오겠습니다. 네, 저는 한 7cm 정도 떠서 왔고요. 이번 단에 뜨면서 소매랑 몸통 부분 코스를 좀 분리를 해볼 거예요. 저는 처음에 110코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뒷판하고 앞판 35%씩 넣을 거고요. 소매는 15%를 넣을 겁니다. 110 곱하기 0.35 하면 38.5코. 110 곱하기 0.15 하면 16.5코. 네, 소매 부분에 짝수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얘 버리고 16코 넣을 거고요. 뒷판은 얘 올려서 39코, 39코. 네, 총 110코가 되게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이 다 끝나셨으면 이제 이번 단 뜨면서 여기 표시를 해볼 건데요. 여기가 처음 시작하는데, 시작코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네, 이번 단 한번 겉뜨기로만 한 단을 돌릴 거예요. 지금 4mm 바늘, 4.5mm 바늘이잖아요. 5mm로 바꿔서 돌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링. 네, 얘는 한 바퀴 돌려서 표시를 해줄게요. 5mm 바늘로 바꿔서 16개를 떠주세요. 겉뜨기로만.
15개, 16개. 16개 뜨고 파란색으로 코스링 표시. 그런 다음에 여기 표시했잖아요. 39개. 39개 뜨고 또 표시. 37, 38, 39. 파란색으로 표시. 그리고 또 16개. 16개. 파란색으로 표시. 여기까지 떴고요. 여기 또 나머지 39개 떠서 처음에서 올게요. 네, 한 바퀴를 쭉 돌려서 왔고요. 이렇게 요 상태. 파란 거 3개 걸려 있고 시작코 여기에 걸려 있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메리야스 뜨기를 할 거예요. 겉뜨기 뜨고 한 번은 겉뜨기 뜨고 한 번은 안 뜨기 뜨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기 전에 이제 뜨면서 저희 뒷목 부분에다가 왔다 갔다 되돌아가면서 뒷목 단을 높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매 부분, 양쪽 소매 부분의 중간 지점에다가 표시를 좀 해둘게요. 여기 첫 번째 코랑 여기 있는데, 저는 16코를 잡았는데, 여덟 번째 코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개. 중간에 표시를 해주고,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개. 여덟 번째, 양쪽에 여덟 개씩 나눠지도록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해둘 거고요. 이 상태. 그리고 저희가 옷을 이렇게 떠내려 가잖아요. 이쪽이 앞부분이 될 거예요. 앞부분에다가 표시를 좀 해둘게요. 옷을 입었을 때 앞에 부분, 여기가 앞에 부분. 그리고 이쪽이 옷을 입었을 때 왼쪽 어깨가 될 겁니다.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그리고 여기 표시해 놓은 거, 양쪽에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뒷목을 늘려줄 거예요. 네, 이번 단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시작하면서 이번 단 돌리면서 여기 표시해 놓은 데는 나그랑 부분, KFB로 늘려줄 겁니다. 첫 번째 코. 그런데 저희가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코잖아요. 그런데 표시는 여기다가 해놨지만 항상 뜰때요코 잠깐 왼쪽으로 하나 옮길게요. 옮겨서 빼서 옮길게요. 시작 코는 여기지만 요거 시작 코 표시해 놓은 거, 요 앞에 코. 여기가 첫 코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늘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겉뜨기로 KFB 하면서 늘려줄게요. 이렇게 빼고, 다 빼지 말고, 바로 뒤로 걸어서, 한번 늘려주고, 마커 넘기고, 마커 뒤에서 KFB. 중간으로 뒤로 넣어서, 겉뜨기.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는 지나가고 일단 겉뜨기로 쭉 뜨고 요쪽이 왜 이렇게 되냐면 단차가 이게 뱅글뱅글 돌리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양을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얘는 잠깐 넘겨주고요. 뜨기로 쭉 노란색 있는 부분까지 뜰 거거든요. 노란색 마커 표시 있는 데까지 가면서
나그랑 부분 늘려주면서 가야 돼요. 마커 앞에서 KFB. 마커 옮기고, 마커 뒤에서 하나 더 늘려주시고. 그리고 쭉 겉뜨기로 뜨시다가 마커 나왔을 때또 KFB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커 전에 하나 늘리고 마커 넘기고 마커 뒤에서 또 하나 늘리고 노란색 표시해 놓은 데까지 떠볼게요. 노란색 표시해 놓은 데까지 여기까지 뜨시고요. 이렇게 요거는 나중에 다 뒷목 다한 다음에 할 거예요. 노란색 표시해 놓은 거 이제 마커 얘는 필요 없어요. 빼주시고요. 여기에서 되돌아서 뜰 겁니다. 마커를 6개를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색깔 다 6개 똑같아도 되고 저는 여러분들 보기 좀 편하게 색깔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떴고요. 턴해주세요. 턴해서 되돌아뜨기를 할 거예요. 되돌아뜨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커 하나를 실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세요. 걸어주시고요. 첫 번째 코는 뜨지 않고 그냥 옮겨주세요. 오른쪽 바늘에 안 뜨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안 뜨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 안뜨기를 해주세요. 안뜨기 방향으로 갈 때는 저희 나그랑 부분 늘려주지 않아요. 나그랑 부분은 두 단에 한 번씩 늘려줄 거거든요. 지금 겉뜨기 하면서 오면서 늘려줬기 때문에 이 안뜨기 할 때는 늘리지 않고 안뜨기 방향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마커 넘기고 안뜨기 방향에선 늘려주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여기까지 떠서 올게요. 얘도 늘리지 않고 그냥 뜨시고 주황색 있는 데서 오겠습니다. 네, 주황색 마커 있는 데까지 안뜨기로 해서 왔고요. 이렇게 안뜨기를 해주시고 얘는 빼주세요. 얘도 이제 할일다 했습니다. 얘도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턴할 거예요. 턴 해주세요. 턴해서 요거 마커, 다른 마커로 실에다 또 걸어주세요. 걸어주시고 마커 걸었잖아요. 뒤쪽에다가 여기 안뜨기 있는 부분에다가 마커가 가게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리고 맨첫 코는 안 뜬다고 했어요. 안뜨기 방향으로 하나 빼주세요. 빼주시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하시면 되겠죠. 겉뜨기니까 겉뜨기로 저희 또 마커 표시한 데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번엔 겉뜨기니까 겉뜨기 방향이니까 저희 막그 나그랑 늘려가면서 가야 돼요. 나그랑 앞에 하나 늘리고 마커 넘기고 나그랑 마커 뒤에서 또 하나 KFB 해주시고 네 저희가 지금 그 되돌아뜨기 한거 지금 연두색이랑 하늘색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걸어놓기만 하고 정리를 안 했어요 이번 단 가다가 오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떠서 여기도
앞뒤로 늘려주시고 여기까지 떠서 올게요. 네, 연두색 마커 여기 있는 데까지 떠서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앞까지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여기가 공간이 많기 때문에 얘를 오므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코랑 얘 걸려있는 거 이렇게 잡아당겨 보시면 여기 고리 걸려 있잖아요. 얘도 이제 코예요. 얘랑 같이 뜰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바늘에 있는 거 먼저 찌르고 얘 잡아당겨서 여기 고리 있잖아요. 고리에다 넣어서 고리 중앙에 넣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뜨는 겁니다. 얘 빼고 얘도 빼고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떠주세요.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거 하나 더.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해줬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뜰 거예요. 턴 해서. 얘는 이제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몇번 왔다 갔다 했는지 확인할 때 좋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맨 마지막에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 다시 새로운 고리를 여기다가 실에다가 걸어주시고요. 첫 번째 코는 뜨지 않으니까 빼주세요. 안뜨기 방향으로 빼주시고 그대로 안뜨기를 뜹니다. 안뜨기로 저희 이제 하늘색 마커 표시하는 데까지 안뜨기로 쭉 떠가지고 갈 건데 저희 나그랑 부분에서는 늘리지 않고 가요. 저희가 나그랑은 두 단에 한 번씩 돌리기 때문에 두 단에 한 번씩 늘리기 때문에 저희 지금 안뜨기 방향으로 갈 때는 늘리지 않고 겉뜨기 방향에서만 늘릴 거예요. 그래서 안뜨기로 쭉 저희 하늘색 있는 부분 끝까지 가겠습니다. 마커 넘기고요. 그대로 그냥 한 코에 한 개씩 떠주시면 돼요. 네, 저희 쭉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 한 코에 한 개씩 떠주시고 여기서 올게요.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간에 많이 비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얘가 걸려 있는 데까지 뜨셔야 돼요. 두개더 뜨고 여기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또이 코랑 요 코랑 같이 떠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를 먼저 걸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요 코를 오른쪽에 잠깐 옮겨주세요. 하나 옮겨주시고 여기 있는 고리에 있는 코를 왼쪽에다가 걸어주시고 다시 오른쪽에 걸어놨던 거 하나 다시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네, 이렇게 때 겉에서 볼때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안뜨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개 같이 걸어서 같이 넣어서 안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코 하나 더 떠야 구멍이 안 생겨요. 하나 더 떠서 이렇게. 얘도 할 일은 다 했지만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다시 턴해서 이제 되돌아뜨기 갈 겁니다. 하나 새로운 거 마커를 걸어주시고요. 여기가 겉방향이잖아요. 이 핀이 이게 겉, 여기에 오지 않게 뒤로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첫 번째 코 저희 뜨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안뜨기 방향으로 하나 오른쪽에 옮기고 그 다음에 겉뜨기 뜰 차례니까 겉뜨기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겉뜨기 뜨면서 저희 나그랑 부분 이번에 늘려줘야 돼요. 겉뜨기에 뜰 때는 늘려줘야 되니까 뜨면서 나그랑 부분 늘려주고 저희 왼쪽에 연두색이 있는 마커 있는 데서 오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걸려 있는 마커는 정리를 안 했어요. 다시 그거는 턴에서 올때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 늘려주고
커 넘기고 또 하나 늘려주고 나머지는 겉뜨기로 쭉 뜨다가 나랑 부분 나오면 늘려주시고 왼쪽에 있는 연두색 있는 데서 오겠습니다. 네, 여기 연두색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많이 벌어져 있죠? 여기까지 뜨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구멍 메꿔줘야 되니까 얘랑 여기 코랑 같이 뜰 거예요. 왼쪽에 있는 바늘에 있는 거 먼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리에 있는 마커에 걸려 있는 고리에 넣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양 옆에 있는 거 하나 더 뜨시고. 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얘도. 그런 다음에 다시 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지금 두개 걸려 있잖아요. 마지막. 또 새로운 거로 걸어서 걸어놓고 첫 번째 코는 안 뜨니까 왼쪽에 있는 거 다시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 코서부터 떼시면 되겠습니다. 안 뜨기로. 이번에 안 뜨기 방향 나그랑 안 늘리면서 뜨는 거잖아요. 네. 안뜨기로 쭉 떠서 하늘색 있는 마커 표시하는 데까지 떠서 올게요. 여기도 여기 많이 벌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걸어 놓은 거잖아요. 많이 벌어져 있는 데까지 다 떼시고요. 이쪽에 있는 코랑 또이 코랑 같이 떠야 돼요. 얘는 지금 안쪽의 방향에 있기 때문에 다시 왼쪽에 있는 바늘이 있는 코를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 고리에 걸려 있는 거 끌어서 바늘의 왼쪽 바늘에다 걸어주세요. 걸어주시고 오른쪽으로 아까 옮겼던 거 다시 왼쪽에다가 옮겨주세요. 그런 다음 두 개를 같이 넣어서 안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 더 떠야 되잖아요. 왼쪽에 있는 바늘에 있는 거 하나 더 뜨고 네 이렇게 됐고요. 다시 턴에서 이제 마지막 실에다가 걸어서 뒤쪽에다가 놔두시고 첫 번째 코는 안 뜨니까 안 뜨기 방향으로 옮겨주시고 겉뜨기잖아요. 그대로 겉뜨기 뜨시면 되겠죠? 겉뜨기 뜨면서 나그랑 늘리면서 겉뜨기 뜨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하늘색 맨 마지막에 했던 거는 지금 정리를 아직 안한 상태고요. 왼쪽에 연두색 있는 거 하나 안 했어요. 그 하나는 지금 하러 갈 겁니다. 늘려주고, 넘기고, 늘려주고, 겉뜨기로 쭉 떠서 끝에 여기 연두색 있는데. 여기서 올게요. 마지막 연두색 남은 거 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뜨셔야겠죠? 뜨시고, 얘랑 같이 떠야 되잖아요? 겉뜨기 방향이니까 얘 먼저 넣고, 뒤에 있는 거 가져와서 넣고. 빼고, 빼고. 그런 다음에 겉뜨기 하나 뜨고 턴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저희 이제 남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마지막 이거
하늘색 있는 거 하나는 정리를 안 했는데 여기서는 턴하지 않고요. 지금 뜨던 방향으로 떠가지고 와서 반대편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네. 첫코 표시한 데 있잖아요. 네. 첫코 표시한 데 전까지 요 근처에서 올게요. 여기까지 다 떼지 마시고 여기에 서 오겠습니다. 지금 겉뜨기 방향으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거는 늘려주시고. 얘는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겉뜨기로 쭉 떠서 첫코 시작하는 거. 요 전에서 올게요. 네, 첫코 있는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오면서 저 나그랑 부근에서 다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늘리지 않고 한 바퀴를 돌려야 돼요. 저희가 되돌아뜨기 할 때는 안쪽 방향이 있어서, 안뜨기 방향이 있어서, 안뜨기 방향이 있을 때는 늘리지 않고 나그랑 부근 안 늘렸었고, 겉뜨기 방향 할 때만 늘렸잖아요. 이제부터는 되돌아뜨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겉뜨기로만 뜨게 돼요. 겉뜨기로만 뜨게 돼서, 나중에 이제 두 단에 한 번씩 나그랑 부분 늘려줘야 되잖아요. 네, 헷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표시를 하면서 늘려줄 건데 지금은 한 바퀴를 돌리면서 네 군데 다 나그랑을 늘려줬기 때문에 이번 바퀴는 안 들리는 단입니다. 안 들리는 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코 전까지 떴어요. 네. 첫 번째 코가 여기 있지만 표시는 여기다 해놨지만 얘가 첫 번째 코라고 생각을 하고 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도 안 늘리고 뜹니다. 그냥 뜨고 넘기고 그냥 뜹니다. 이번 단안 늘리는 단이에요. 두 단에 한 번씩 나그랑을 늘리기 때문에 이번 단안 늘리는 단. 그 다음 단에서 늘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 부분, 마지막에 있는 그랩 걸어 놓은 건데, 여기는 지금 정리를 안 해줬잖아요. 이번에 정리를 할 겁니다. 네. 여기 많이 벌어져 있는데, 전까지, 요 하나 남겨놓고, 여기까지 뜰게요. 여기까지 뜨고, 반대편에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얘까지 뜨시면 안 되고, 이게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 전까지. 얘랑 이 코랑 같이 뜰 거예요. 얘를 먼저 걸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많이 끌어당겨서. 얘가 마지막 반대 방향이라서 조금 뻑뻑한데 얘를 끌어당겨서요. 여기다가 걸어주세요. 앞에다가 걸어주시고 두 개를 같이 뜹니다. 얘를 같이 넣어서 떠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계속 뜨시면 돼요, 이제. 계속 겉뜨기로 뜨시는데 이번 단안 들리는 단이기 때문에 그냥 한 바퀴 돌려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 표시한 데 하나 전에서 올게요. 네, 한 바퀴 돌려서 얘 표시해 놓은 데 전에서 한코 전에서 오겠습니다. 돌려와서 뒤에 거 한번 빼볼게요. 네, 한 바퀴를 다 돌려서 왔고요. 첫 번째 코, 첫 번째 표시한 데 앞에까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번 빼볼까요? 이제 다 필요 없거든요, 이제는. 지금 돌려온 게, 지금 겉뜨기로 떴지만 안 늘려갖고 떴잖아요, 저희. 이번 단에는 뜨면서 늘려줄 거예요. 나그랑 부분. 네, 이렇게 늘려졌고요. 네, 표시 안 나게 잘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계속 동글동글 돌리기 때문에 두 단에 한 번씩 나그랑 부분 늘려줘야 되는데 처음 뜨시는 분들은 그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시를 좀 하면서 돌릴 거예요. 이번 단 지금 그전 단에서 안 늘리고 왔기 때문에 이번 단 늘려줄 차례예요. 첫 번째 표시한 거 앞에서 늘려주시고요. 얘를 초코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리고 마커 넘기고 늘리고 그런 다음에 지금 늘리는 단이잖아요.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요 근처 아무 데나 지금 한 데다가 표시를 할게요. 요 코에다가 지금 방금 뜬 거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번 단 늘린 단. 아이고, 두 개를. 네, 늘린 단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바퀴를 늘려가면서 한 바퀴를 돌려올게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나그랑 부분 늘린 부분은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질 표시가 나거든요. 다 지금 겉뜨기 표시인데 지금 저희가 KFB 한 데는 여기 가로줄 보이시죠? 여기 가로줄. 요 줄이 보이면 요 단이 늘린 단이에요. 네, 요거를 구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시 안 하고 하셔도 되는데 헷갈리신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늘리는 단에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떠서 여기서도 늘리시고 늘리고 늘리고 또첫 번째 코 앞에서 오겠습니다. 시작 코 앞에. 네, 늘리면서 한 바퀴 돌려서 왔고요. 네. 시작 코 앞에까지 늘려서 왔고, 이번 단은 안 늘리는 단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걸려 있잖아요. 늘려서 한 바퀴를 돌렸다는 뜻이에요. 이번 단안 늘리는 단. 안 늘리는 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고, 늘리지 않고 안 늘리고 한 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 단에도 늘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단에 늘리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늘리는 단 지금 떠뜨면 요 표시해 놓은 게요 고리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단뜰 때는 안 늘렸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안 늘리고 한 바퀴 삥 돌아와서 시작 코 앞에서 끝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뜨시고 그 다음에 늘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늘린 다음에는 얘 빼서 또 다시 요 근처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 고리에다가 위에다가 여기다 걸어서 표시를 해주시고 안 늘린 단과 늘린 단을 구분을 하셔가지고요. 계속 뺑글뺑글 뜨시면 돼요. 네. 그걸 어디까지 뜨시냐면 겨드랑이 선까지 뜨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몸통하고 팔하고 분리를 할 거거든요. 바늘을 이제 긴 걸로 줄긴 걸로 바꾸시고요. 뱅글뱅글뱅글 돌려가면서 나그랑 부분에다가 나그랑 부분 저희 여기 요선 길이가 저는 한 20cm 정도 떠서 올 건데 바늘을 긴 줄로 바꾸시고 어느 정도 한 15cm 정도 뜨신 다음에 바늘 두 개로 사용해서 앞뒤로 연결을 해놓고 입어보시고, 네. 그런 다음에 겨드랑이 선까지 떠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한 20cm에서 한 21, 2cm 정도 떠서 올게요. 쭉 떠서 오겠습니다. 네. 옷을 입어보면서 핏을 좀볼수 있게요. 목둘레, 목단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가 좀 건변이고요.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반을 접을 겁니다. 접어서 감침질로 돌려줄 거예요. 저희 시작했던 데 꼬리실 있는 데다가 돗바늘 이어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잡아당겨서 보시면 여기 겉뜨기 있는데 이게 걸려 있잖아요. 요 선을 쭉 따라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시작했던 데라 잘안 보이는데 저기 옆에 보면 여기 안뜨기 모양 있고 겉뜨기 모양 있고 안뜨기 모양 있잖아요. 여기
겉뜨개 모양이 있는 데서 보시면 겉뜨개가 끝나고 첫 번째는 안뜨기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는 요거겠죠. 요거, 요기 안뜨기, 요기 안뜨기, 여기도 요기 안뜨기, 요 옆에 있는 거 요기 안뜨기, 요기 옆에 있는 안뜨기가 요기. 그다음에 겉뜨기 다 끝나고 처음 보이는 안뜨기 여기 여기다가 다 넣어서 감침질을 할 건데요. 이렇게 처음에 있는 코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실을 쭉 잡아서 빼서 당기시면 요 겉뜨기가 접히면서 반대 방향에는 안뜨기가 돼요. 안뜨기 모양. 여기 보이는 건 겉뜨기고 접힌 선이 안뜨기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 여기 안뜨기 방향이 접히면 뒤에서 겉뜨기로 보이겠죠. 요거 겉뜨기 방향이 접히면 뒤에서 보면 안뜨기 방향이고 처음에만 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밀리지 않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넣고 지금 이쪽에선 겉뜨기 방향이었으니까 여기 안뜨기 방향에다가 넣으시는데 지금 실 나온대. 여기다가 넣으시는데 그 옆에 있는 코 이렇게 두 겹으로 해서 넣으세요. 넣어서 한번 빼주시고 이렇게 빼고 그다음에 저희 안뜨기 방향 여기 얘를 요 정도 손으로 놓고 하시면 더 편합니다. 이렇게 완전 덮으면 잘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밑에다 놓고 겉뜨기 방향, 여기 겉뜨기 방향의 요 윗선, 요 처음 보이는 안뜨기 요거잖아요. 그 옆에 있는 거 요거. 요거랑 겉뜨기랑 여기 앞에 있는 겉뜨기. 여기 겉뜨기에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코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감침질. 그다음에 겉뜨기의 위에 있는 첫 번째 안뜨기 모양이다 모양이랑 겉뜨기에 있는 안뜨기 모양 겉뜨기랑 여기 앞에는 안뜨기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안뜨기 요선 겉뜨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요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옆이랑 헷갈리지 마시고 겉뜨기에 있는데 오른쪽 머리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겉뜨기에 있는 첫 번째 안뜨기 모양이다 모양이랑 그다음 코. 잘 보셔야 돼요. 안뜨기는 다 안뜨기로만 있기 때문에 잘 어디다 넣으실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겉뜨기 모양 보시고 겉뜨기 처음 겉뜨기 끝나고 처음 나오는 안뜨기 요 선하고 같이 있는 옆에 선 옆에 있는 안뜨기랑 겉뜨기랑 여기 겉뜨기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리시면 되는데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겉뜨기 끝나는 맨 위에 있는 안뜨기랑 그 옆에 있는 안뜨기. 안뜨기가 쭉 있는데 요 선이겠죠. 요 선이랑 같이 옆에 있는 선이어야 되니까 얘랑 얘랑. 네, 이렇게 3바퀴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3바퀴 삥 둘러서 꾸며주시고요. 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매 분리하는 데서 볼게요.